야, 너 요즘 소아원 보냐? 신호하는 강아지 이름. 킹맨이? 소아원 쟤 죽어라 안 보더만. 맨날 보라고 했는데. 아, 소아원 너무 재밌는 애니메이션이죠? 찬은 절대 안 보고. 아, 근데 하이큐 봐야죠, 아거니. 아거니 하이큐 보라고 해도 안 보고. 찬은 사이는 아니에요. 하이큐 보다 말았어. 아, 재밌어요, 소아원. 본다 해서. 그럼 웹툰도 네이버 웹툰 1위는 안 보잖아요. 하이큐 사기 제작 들어갔대요, 지금. 큰일 났어요, 난리 났어요, 지금. 예, 9월에 합니다, 정확히. 브레이버 3부는 언제 나오죠, 그래서? 작가님들? 작가... 아, 근데 또 작가님을 찾아! 단엠본 10권씩 사드릴테니깐 제발 뭐, 그려주세요. 와, 모브사이코! 야, 나 요즘 왕자... 왕자의 게임이었나? 왕자의 게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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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의 남자! 왕자의 게임 뭐? 왕자의 게임! 왕자의 게임 요즘! 왕의 남자! 와! 왕자의 게임 시즌 몇까지 보? 나 시즌 1에... 시즌 1에 1화 봤어. 재밌죠, 재밌죠? 와, 시즌 1에 1화 봤는데 개재밌음. 내가 미드를 시즌 2 이상 본 게 그게 처음이야. 그 뭐였지? 아, 애기 어디 낭떨어지에서 떨어지면서 끝난 거 같았는데? 그 누가 밀어가지고. 와, 아군이 그 시즌 7까지도 다 봤어요. 와, 개쩌네. 어. 그냥 아군이 길게 보고 싶으시면 워킹데드 보세요. 시즌 10까지 있어요. 안 봐. 야, 잔인한 거 못 보겠다니까? 나 워킹데드 거기 좀 괜찮네. 아, 워킹데드 한 7까지 봤다 벌었는데. 7까지 재밌어. 워킹데드 시즌 7까지. 너무 잔인해. 근데 워킹데드 재밌다고는 하더라 다들. 아, 네 형 왕자의 게임 진짜 띵작. 야, 왕자의 게임 열심히 보고 있어. 띵작? 이다 받고 그거 형 거야. 이거 하나만 얘기하면 시즌 1 다 보면은 시즌 2 보게 될 건데 시즌 2 보면 시즌 3 보게 돼요. 뭔 말이지? 와... 야, 근데 휴일 때 왕자의 게임만 보다가 일주일 보내면 안 되는데 여행 계획을 잡아야 아니야, 되겠어. 얘들아. 여행 가야지. 저리 나온다고 저리. 네 맞아, 저리 나온대요 저리. 아, 일탄이 근데. 왜 끼끼빠서 하세요? 존 얘기 주인공 누군지도 모르잖아요. 맞아. 아, 근데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긴 하다. 어? 키아누 리브스가 왜 나와? 키아누 리브스가 나오네? 이러고 있던데? 주인공인데요? 야, 원펀맨 2 나온다.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가 왜 나와? 원펀맨 2 나온대. 원펀맨 2 형 나온지 끝? 아, 레알? 응, 2 나온대 이제 시즌 2. 근데 제작사 바뀌어가지고 나도 그거 봤는데 좀 안 좋을 것 같다던데 왠지 느낌이. 아, 근데 기다려봐야죠. 팬의 입장으로. 네, 형, 그 뭐지? 모브사이크가 띵작입니다. 모브사이크? 모브사이크 2기! 카본 보세요. 2기가 미쳤어, 진짜! 저는 모브사이크 2기 9화에서 울었어요. 모브사이크? 아, 근데 진짜! 아, 형, 그 혹시 그 선생님 나왔을 때? 모브사이크. 아, 맞지. 여기까지만 얘기해. 야, 나 진짜 마지막에, 와! 모브사이크! 주민아, 너 혹시 울면서 빨리 모니터 주먹질 했어 안 했어? 와, 나 키보드 그냥 아니 빅맨이 모브 사이코 맞아요? 모브 사이코? 아, 네, 모브 사이코. 야, 근데 이거 원펀맨이랑 그림체 왜 이렇게 비슷하냐? 아닌가? 맞아. 원래 그 사람이 같은 작가예요. 그 사람이 원펀맨이 밥을 쓴 것 같던데. 그 원작자가 원작자 같은 작가예요. 아, 원펀맨 만큼 재밌음. 아, 야, 2기가 미쳤어. 1기보다 2기가 말도 안 돼. 몇 배로 재밌어. 2기 미쳤음. 와, 충격 먹었어. 와, 저는 우리는 농시 모브사이코 아닌데? 아니, 아군님 모브사이코 주려면 못 사거든요. 뭐, 리타님 뭐라고요? 어, 이거를 리타님, 이 통화방에서 살아남으려면 크게 말해야 돼요. 얼터드 카본 보라고요. 얼터드 카본? 얼터드 카본. 네. 아, 근데 얼터드 카본 재밌긴 하지. 아니, 얼터드 카본 재밌어요. 아니, 개호반 게 제가 얼터드 카본을 핑맨 형한테 추천받았는데 형, 밥 먹을 때 볼만한 거 뭐 있어요? 얼터드 카본 추천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1화 딱 틀어놓고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피칠갑 하면서 샤워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. 바로 껐음. 그대로 안 봤어. 근데 밥 먹을 땐 잔인한 거 봐야 잘 나오고. 그럼 얼터드 카본 만화가 아닌데 이거? 나도 야, 진짜. 야, 중학이는 곱창 먹으면서 워킹데드 본다. 아니, 나 밥 먹고 난 진짜 근데 잔인한 거 봐야 재밌는데. 얼터드 카본은 그 넷플릭스 뜨잖아. 넷플릭스. 야, 밥 먹을 때는 너블이 먹방 봐야지. 아, 그건 맞지. 너블이 먹방 너무 순진해. 야, 너블이 먹방 보면 그거 나오잖아. 너블이 맞아, 켄체 먹던 너블이 뭐. 근데 나 처음에 썼다, 벗었다 하던데 잠깐 봤는데. 아, 불편해. 같이 먹는 느낌 나긴 하더라. 아, 그건 맞지 진짜로. 아, 형 그러면은 중간중간 팬서비스를 위해 아 이런 거 한번 해줘요. 아, 하죠. 아, 이거 먹을래? 안 돼, 그럼 다 달려. 넌 뭐해 하면서. 아니야, 응, 안 맞잖아요. 돼. 근데 내가 먹을 거야, 치킨 내가. 힘이 없잖아요. 아니 근데 너분이 좀 자주 올려주세요. 좀 깔쌈한 거 좀 먹어주시고요. 깔쌈한 게 뭐예요?
우리가 구미가 당기는 거 원래 못 먹는 건데 딱 당기는 거. 오케이. 그럼 마이 구미를 원래 못 먹는 건데 당기는 게 있음? 아버님은 그러니까 못 먹는데 왜 당기? 아버님 못 먹는 거 뭐 있어요? 못 먹는 거? 번데기 아버님 번데기 먹을 수 있어요? 번데기 번데기 이런 거 먹어줘. 번데기 먹으면 구미가 당겨요? 아 근데 번데기 탕은 먹어. 나 번데기 탕은 먹음. 번데기 탕은 맛있어. 왜 번데기로? 그게 번데기인데요? 아니 번데기 탕만 먹는다고요. 번데기는 안 먹고. 개소리예요? 번데기를 원래 다 번데기 안 먹고 번데기 탕만 먹는 거예요. 번데기 번데기예요. 모분이 네. 100개 감사합니다. 100개 고맙습니다. 아니 번데기는 안 먹고 번데기 탕만 먹는다고요. 약간 국물만 먹는다고요? 번데기 국물? 네. 예? 국물 맛있어요? 약간 닭발은 먹는데 닭발은 안 먹는 거네요? 그런 사람 많잖아. 닭은 먹는데 닭발 안 먹는 사람. 많어. 난 닭발 먹음. 그러니까 맛있어. 나는 닭발을 먹는데 난 닭발이 매워. 그래 맘 먹어. 저는 뜨거운 거 먹으면 너무 화나 다 부셔버리고 싶어요. 네 모든 걸 다 먹는다 생각하면 안 되죠. 아무리 닭을 먹는다 하더라도 닭발 먹을 때 그 발톱 안 먹잖아요 머사님. 그쵸? 발톱은 애초에 손질을 하죠. 그 먹을 수도 있잖아요. 그거만 뒤져요 아버님. 근데 아니 한 0.5cm 5cm는 아니 그러면 먹을 수는 있을걸요? 너 돼지 먹을래 소 먹을래 이러면 방금 멘비가 되고 아버님이 그래서 맹장을 떼어낸 걸 수도 있어. 아버님 그래서 암살 앞두고 먹은 건 아니잖아요. 아 쟤 때문에 암살 앞두고 안 먹어 미친. 암살 앞두고 과거에 건강 앞두고 먹은 건 아니잖아요. 진짜 내가 볼 때 머사랑 밥 먹으면 안 돼요. 왜요? 머사랑 머사는 배부르면 빡치고 매우면 빡치고 뜨거우면 빡쳐요. 그러니까 제가 맨날 빡쳐. 그래서 밥 맵고 빡쳐. 맵고 뜨겁고 그런 거 안 먹음. 제가 멀쩡하다 밥 먹다 빡친다니까요. 다 죽일 듯. 아니 그러니까 우리 라면 그 뜨거운 거 먹을 때도 약간 짐승처럼 쳐다봤다던데. 맞아요. 저 라면 뜨거운 거 어떻게 먹는지 고민. 그리고 그래서 머사랑 밥 먹을 때 컨셉이 뭐예요? 아 특징이 뭐냐면 처음엔 같이 재밌게 맛있게 먹는다? 다 먹으면 무사가 점점 말이 없어짐. 그래서 너 왜 그래 하면 빡쳐서 표정이 안 좋아짐. 맨날 어쩌면 돼? 이상해. 아니 햇반도 30초 대표 먹는 게 난 이해가 안 됐어. 아 여행 가고 싶다. 혼자 쳐 혼자 여행 가고 이상해요. 맞아 맨날 배고프면 빡쳐 있어. 네 내가 밥을 좀 늦게 먹나 봐. 그치? 나랑 밥 먹으면 다 나보다 빨리 먹던데. 주민이? 아, 나는 나보다 빠른 걸 나보다 늦게 먹는 애가 없다. 나는 항상 우리 같이 음식점 가면 다 나 기다려 마지막에. 형은 깨작충이라서. 깨작충이다. 그러니까 안 기다리니까 눈치를 준다고 다. 그건 네가 늦게 먹는 게 아니라 네가 밥 먹으러 와가지고 화장실부터 가서 그래. 형 근데 왜야? 자꾸 이상한 컨셉 잡으시는데. 제가 미친동사는 기계는 아니잖아요? 밥 늦게 먹으니까 그 생각나네. 니타님 처음 만나가지고 아 그 얘기 좀 그만해. 새우볶음밥을 바닥에 던진 다음에 야 나 안 먹어 니가 먹어 이랬어요. 저 시청자들이 나 화장실에만 처 있는 줄 안다니까? 아니 근데 아버님 핑크닉처럼 빼고 나서 먹어야지 많이 들어가는 건 맞는 거야? 개소리예요. 근데 리타님 방금 이상한 거 잡지 말라 했잖아요. 저도 리타님 잡아요. 아 우리 감자니 500개! 유튜버가! 개지랄할 거잖아요. 유튜버가! 개꿀! 아 근데 핑맨 형 근데 그 리타님 귀를 열고 뇌를 좀 열고 사람 말을 이해하려고 해볼까요 저희? 뇌를 열어요? 근데 저 진짜 컨셉이에요. 근데 맨날 방송 5분 전에 나 화장실 갔다 와도 돼? 뇌 열면 아파. 나갔다 저 먼지함 속으로 아 이 새끼 말이 안 통하네 이러고 나간 거야 알지? 한 명 처치. 처치. 처치요? 한 명 처치요? 대단하긴 하네. 한 명 처치 에반데. 아 배고프다 뭐 먹지? 아 이 시간에 먹는 거 제일 아니 핫도그 지금 배달 안 해. 할라피니 핫도그 청양고추 핫도그요. 청양고추 핫도그요? 유키리비안 먹으러 가야죠. 아무도 안 가잖아 미친. 내가 밥 먹자 하면 애들이 같이 안 가. 전 찬우 형이 가능합니다. 아 근데 좀 멀긴 해요 형이랑. 아니 난 서울 와서 가까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멀어. 아니 밤에는 가까워요 중령님. 찬우 형 가면 와 지금 가면 있잖아요 할증. 와 맨날 택시비 내가 내준다 해도 안 오면서. 내가 뚜벅이만 아니었어 너 진짜 개소리야. 아, 야 야 오히려 택시 타고 택시비 받고 오는 게 더 개꿀이지 운전하는 거보다. 아 진짜 택시비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. 와
형 생각한 건데 그걸 몰라주네. 그치. 택시 기사님도 먹고 살아야죠. 중량이한테 사실 바깥 굳어서 개꿀이긴 해. 애들 오면 돈 20만 원씩 날라가니까 사실. 택시비 먹자. 택시비 내주면 감. 봐봐, 얘들 청개구리라서 내가 돈 쓴다고 하면 갑자기 온다니까. 택시비 내주면 감. 한 6-7만 원 나올 듯. 천원 감. 10만 원 더 나올 듯. 뭔 6-7만 원이 나와? 오지게 더 나오지. 한 30만 원 나올 거예요? 60만 나올 것 같은데? 대전에서 30만 원. 6-7만 원 나올 것 같은데 진짜로? 야, 한 20만 원 나오지 않을까? 야, 찬우 지금 화났다. 찬우 지금 화났다. 그만해라. 지금 그리고 올랐어 택시비. 택시 기본료. 레알? 응. 엄청 비싸네. 요즘 올랐어. 택시비? 아 맞아, 엄청 올랐어. 20만 원 20만 원은 줘야 될 걸? 그럼 이거 찬우 그래요? 아니 청춘은 대전. 근데 인준아. 어? 서울이랑 대전이랑. 아 잠깐만요. 내가 지금 카카오 택시에 찍어 볼게요. 얼마 나오는지. 아 찍어봐. 메리타님. 그건 맞아 진짜로. 그 습관성 시비는 안 좋다고 내가 했잖아. 근데 거기다 야근 할증 20% 더 추가해라. 거기서 나온 거에서. 아이엠 보고 웃었잖아. 아이엠 보고. 아이엠 막 읽었잖아 제가. 귀 안 들리네. 아이엠 그라운드 친구 이름 떼기. 없잖아. 없잖아. 아 없어. 나 없어. 없다. 리타 친구 없어. 와 근데 요즘 진짜 리타님 친구 많이 사귄 것 같아. 난 뿌듯해 솔직히. 난 애들이 좀 친구도 많이 사귀고 밖에 또 나가고 이랬으면 좋겠어. 난 지향. 아버님 문제가 있어요. 문제가 뭔데? 오늘 통화를 하면서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? 뭐라고? 16만 나오네. 어쩌라고이 아싸 이러더라고요. 네. 맞잖아 근데 중려가. 형 중려가. 저도 그거 듣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멍쳤어요 그때. 저기